강호 오빠. 오빠가 웬일이야?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? 어. 너랑 통화한 지도 오래됐고 해서 어떻게 잘 지내니? 그럼 나야 잘 아니다. 오빠 걱정하느라고 잘 못 지냈어. 오빠 회장댁에서도 나왔다면서. 오빠 나랑 술이나 한잔 할래? 정말? 아 지금 당장? 지금 당장은 좀 곤란한데 내가 할 일이 좀 있어서. 어 세란 씨 왔어? 급하게 볼 게 있는데 좀 나와봐. 오빠 이따가 내가 또 전화할게. 오늘 전화해줘서 정말 고마워. 응? 아, 큰일 났네. 휴대폰이 어딨지? 빨리 찍어야 하는데. 이거 상태는 어떻게 할까요? 아무튼 말이야, 요즘 입금이 자꾸 늦으시네. 엄마가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셔서. 이 아무리 신뢰로 쌓은 사이라 해도 말이야, 이 돈 문제가 끼면 사람 더티해지는 거 알지? 알았어요. 그래도 우리 엄마가 가격은 잘 쳐주시잖아요. 뭐 그렇게 하지. 아 그러니까 이렇게 불철주야 이 재봉지를 돌리는 거 아니겠어? 이번 일은 특히 더 신경 써주셔야 돼요. 한아름 브랜드 박살내야 된다고요. 이게 무슨 억까 심정인지 모르겠지만 알았어. 내가 확실하게 박아줄게. 반장님만 믿을게요. 그럼 강세란, 내 브랜드가 이까짓 걸로 무너질 거라 생각했어? 천만에. 이건 제가 따로 드리는 수고비예요. 아니 뭘 이런 걸 다.